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 제한과 긴축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그 이슈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군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인의 수급이 시장에 유입될지 여부가 향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 미국의 10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긴축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주말간에 그 국내 주식에 대한 그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쇼커버리 성격의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됐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헬스케어 업종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역시 그 달러 강세 완화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영향을 미치면서 1300원을 밑도는 그런 효과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인의 영향력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시장의 그 하방성과 그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개인의 수급이 일부 2차 전지를 비롯한 소수 종목군에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에는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제한과 관련돼서 코스피 200 바이오 종목 중에 그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즉 공매도가 가능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SK바이오판과 유한양행이 공매도 잔고가 제일 높은 종목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호재가 나오는 세론이 나오는 뉴스에 팔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일의 하락의 대부분이 공매도 그 주식이었다는 것을 공매도 거래량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공매도 제한 조치가 유한양행 주가를 소극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은 현재 그 매년 7조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는 폐암약의 신약을 개발을 했고 기존의 폐암약보다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체 그 시장의 50% 이상은 유한양행의 신약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2030년까지 가까이에는 그 유한양행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5조가 안 되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구간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그 높은 가격 매력도 그다음에 우호적인 수급 스탠스도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점 그리고 지금 시장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